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은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은 처음에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그 인생이 끝이 굉장히 말년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처음에 좋았다가... 중간에 안 좋았다가 또 끝에 가서 좋은 분이 있는 거. 반대로, 어,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중간에 좋았다. 또 끝에 가서 안 좋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은 끝이 좋은 것입니다. 네. 처음에 힘들고 중간에 뭐 좋았고 이렇게 해도 끝이 안 좋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이나 중간이 안 좋아도 끝이 좋으면은... 결국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요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 여러분 어때요? 요브는 하나님을 믿고 너무나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 사랑하는 아내와 이게 예, 아들 일곱, 딸 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모든 식구가 건강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풍족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욥기 1장에 보면 은 양이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소가 천마리였다는 암나이가 500마리 종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존경하고 건강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기를 보면 어때 아, 마귀가 이 틈을 타가지고 그 어, 재물을 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열 명의 자녀가 죽는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속에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도 집을 나가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명예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모든 그런 친구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기 42장의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말년이 또더 좋아졌다고요. 처음보다 거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의 말년에 요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갑절의 복을 주셔서 이 에, 양이 사천, 낙타가 육천, 소가 천결이 암나기 천을 뒀고, 자녀들도 다시 열 명의 자녀를 낳고, 또 그런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과 이런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장수하면서 140세를 그 이후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자녀들도 잘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 이런 말 하면은 뭐 기복 신앙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하려면 또뭐 해야 돼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세울려고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선한 일 하려면 반드시 어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는 못 받으면 이게 문제. 우리는 영적인 복도 받고 성령 충만의 복도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물질적인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의 복을 받아야죠. 주일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하면 주일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도 잘되고 강건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잘돼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첫째. 그러잖아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되지 못하면 특별히 내 집안에서 형제들한테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받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걸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다음에 그네 꼬라지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을 받으면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이 주셨지 않냐? 당신이 내 인생을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사업에 이런 복을 주셨다고. 그 사람들은 천국 지옥은 안 보이니까 눈에 나타난 것만 보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축복받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축복받았으니까, 그 하나님 이 주신 거 가지고 이제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 혼자 그걸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건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도 있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비 여기 보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여러분 오신 분들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도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달콤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달콤한 인생이 돼야 해 처음보다 욕처럼 나중에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되려면 어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욕이 온 것처럼 뭐가 와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거든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고 에베를 여러분 끝까지 잘드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을 하던 때 시험이 오고 유업처럼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 막 고난이 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나와 에베를 빼먹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키고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중단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큰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시험이나 고난은 뭐냐, 왜 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또 마귀가 때로는 이 옵처럼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배 아파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연단을 겪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욥이 그랬잖아요. 다 재물 잃어버리고 자식 죽고 이런 소식 들었어도 뭐라고 했어 하나님 원망하든가요? 하나님 배반하든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자도 여호와시오 하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알고 신자는 어떻게 돼?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더큰 복을 주십니다. 요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이런 시험이었잖아요. 말로 할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야, 요배 아내는 어때요? 믿음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다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요배 아내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중단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았죠. 그런데 요배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가 충동질 하면서 당신이나 교회 나가, 나는 안 나갈 거야. 당신이나 하나님 믿어, 나는 안 믿어. 이러면서 그 아내가 어디가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데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 없이 믿음을 지키고 그 엄청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처음보다 더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호의 신앙 생활하다가 지금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서 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성경에 보면 아, 처음에 정말 욥처럼 비슷해 아버지한테 막 재산을 많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느니몰라. 그래가고 적과 꾸려온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그 아버지 때처럼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그 부엘 세바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백배나복을 주셨네. 그러니까 이블레스 사람들한테 배가 아파가지고 그 농사 못 짓게 양이나 소 이런 걸못 치도록 어떻게 막 가서 우물을 메꿨다,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왕성하여 마침내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막 회방해 회방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또 우물 파면 또 가서 메꾸고 또 쫓아내고 또 우물 파면 또 메꾸고 이런 일 얼마나 반복을 한는지 몰라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 요업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갑절의 복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더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욕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시험과 고난이 올때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두 번째 시험과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운이라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업처럼 찬송하고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업이 입술로 원망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니까. 아, 정말 그 재산을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막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 아 종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또 와서 또 다른 종이 보고해 또 다른 종이 막 이렇게 그리고 막또 자녀들 죽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넋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요배 아내 아내는 까무러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분는 어디 그 가운데서 또 자기 옷을 찢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입술로 범죄 범죄지 아니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 여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치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 그리고 요기 23장 10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래 옛날에는 그러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랬죠. 오직 그가 하시나 내가 볼때 옛날 게더 좋은 거 같아.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주님안 계시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못 찾게 돼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요비 어떻게 돼이 엄청난 환란과 고난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와, 물질을 다거어가고 자녀를 데려가고, 건강을 취해가고, 사는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아내도 떠나고, 이런 일이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 다음에는 내가 순금 같이, 정금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연단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금광에서 금을 캐왔어요. 근데 그 금덩어리에게 어떻게, 이게 순금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불순물, 오염물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금을 녹이는 그 도가니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용광로 안에서 녹여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야 순금이 되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돼서 좋은 그릇을 만들고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고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습니까?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것, 변화되지 못한 것, 세상적인 것,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돼요? 고난에 그런 어떤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연단하면서 이게 다그 금덩어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를 제거해가지고 순간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요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대로 여러분 된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다 해요. 난 망했어. 난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나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큰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숙이 여러분 14장 28절에 그러지네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빌어먹을 뭐 되는 게 있어야지 이러면 여러분 빌어먹게 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난다고. 절대로 우리 입술을 여러분이 진짜 생명을 살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그만 악한 말을 그치며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입니까? 예. 네. 베드로 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생명을 살아온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뭐라고요? 금하여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렸다 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했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더큰 복을 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요. 그런데 막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막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절대 죽고 빠집니다. 요분 그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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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은 믿음의 말을 하려면은 먼저 어떻게 돼?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요, 절대 긍정의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뭐냐? 입술에서 원망 딱 나와 버리더라. 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험과 어려움에도 이기잖아요. 그런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굉장히 이런 것을 극복하기 어려워.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게 합력할 선을 이룬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돼. 좀 보면은 좀막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 돼. 아직 그게 뭐예요? 믿음이 제대로 지금.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어떻게 해요? 뭐 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요 아멘, 진짜 감사할 것밖에 원망, 불평할 게 없어. 요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 아멘,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제가 그러면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 163개국이 그때. 이 독립된 나라가 163개국에서 162번째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봐요. 세계 220개국, 한 230개국 정도 조만한 나라가 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 경제, 경제력이 경제 10위죠. 그 다음에 수출은 뭐예요? 6위에요. 6위, 6이. 수출이. 그리고 이 국민소득 1인당, 어, 여러분들, 어때요? 이 국민소득이 얼마나... 5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에서 국민 소득이 3만 분이 넘어가는 나라는 지구상에 7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거기에 속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감사해. 요 진짜 우리나라 땅에 나는 것은 삼천리, 이, 뭐, 우리가 금수광산이었는데 약초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풀뿌리가 보면은 옛날에 아무 쓸데없는 게 지금 보면 다 몸에 좋은 거야.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을 써 있어. 그런데, 하, 제가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딱 보면 그래. 아직 멀었다.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그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거이 하나만 감사해도 영원히 감사해도 다 감사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게 지금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이런 일을 허락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도 더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처음보다 나중에 더잘 되려면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어려움이 와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치 말고 찬송하고 이렇게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네.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된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있잖아요 사 차원의 영성이라 해가지고 사 차원의 세계 뭐사 차원의 영성에 거기 보면 믿음 말꿈 생각 이렇게 네 가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목회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집약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번에 박문수 선교사님 왔던 어제 국민을 보인 거 보니까 태국의 치앙마이 가서. 태국의 그 치앙마이 있는 어떤 대학에서 사람들 을 모아놓고 이용 목사님이랑 설교한데 뭐 다른 설교 안 하고 4 차원의 세계 그 설교하더라고. 음, 그렇게 하면 인생이 변화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그게 나와 잖아요 생각이 어떠면 그 이유는 그러한즉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뭐 대로 꿈대로 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정말 꿈을 가지고 그리고 절대 긍정의 그런 믿음으로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줘. 요비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좋을 때는 감사해, 안 좋을 때는 원망해 그렇죠. 근데 진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환란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큰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처음보다 나중에더 잘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좀 연장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을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원망했어요 안했어요? 하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 놓고 감사하고 또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시지 않았어. 성경에 너희는 시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 놓고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아니, 저도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안 주고 싶죠. 그러잖아요. 아니, 저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원망 불평하는데 줘봤자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맨날 입만 열면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지. 그사람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주고 싶고 더, 더 잘해주고 싶고. 아멘. 그 다니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맨날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해. 여기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가 부족해. 좀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어,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표 기도를 할 때, 특히 주일날 이럴 때는... 새 가족들이 와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기도를 하면은 이 굉장히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버려요. 이게 회개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아셨죠? 회개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대표 기도 한 분이 막 거기서 회개를 많이 하고 부정적인 기도를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쎄 하면서 다가라앉아버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게 앱의 분위기가 침체돼. 그러니까. 어, 우리가 또그 사회자 볼 때, 부목사님사회보 어때요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해결합시다.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대표기도 하면서 너무 그렇게 많이 해버리면은 이게 분위기가. 근데 우리가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라? 하나님께 안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안 해라.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의 그 성호를 송축해요. 그 이름을 높여 항상 이렇게 기도가 그래야 돼. 입만 열면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그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돼?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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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제사를 드린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는 내가 환란날에 그를 건지리라. 감사를 드리고 다니엘은 뭐냐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축복해 주시면, 시험이 하도 성경에 보여. 다니엘은 뭐예요? 여전히 감사해. 지금 기도하다가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도, 그래도 창문 열어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고 기도해. 아멘, 사자굴에 들어가서 서도 사자가 덤벼들어 는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조시 계속 다니엘은 그랬으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이 방에 끌려갔는데, 그왕 다음으로까지 올라갔어요. 총리까지 됐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사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 가지고 그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런 모든 걸다 누리고 장수하면서 그런 나라가 바뀌어도 이 그런 축복을 받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은 잘 됐어요? 감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힘들어도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요, 계속 잘 되지 못해. 절대 그 사람은 좋아지잖아.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는 사람은 더 잘되고 더 잘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지금 주님이 욥배를 들어가지고 말씀하긴 욥이 처음에 굉장히 잘되다가 중간에 아주 안 됐잖아요. 아마 이런 욥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냥 재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주 자녀가 열 명이 다 죽고 자기 몸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 나가고, 그리고 친구들도 자기 와서 욕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종들이 전에 있던 그 종들이 불러도 이제 대답도 안 하고요. 아, 사람들이 봐도 자기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얼마나 힘든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무시당하게 되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비 친구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요비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호기 42장 10절, 네, 8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호기 42장 8절, 네, 8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배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배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다음에 0절 말씀 네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욥이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그러잖아요. 막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도움을 주면은 그 고마움을 또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나에게 막 욕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나를 공격하고 이러면 얼 힘들겠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요셉이 와서 하나님 그런데 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준대. 아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순양 가지고 온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번제를 드리고 그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들 자기에게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막 수없이 그렇게 공격했던 비난하면서 했던 이 친구들을 위에서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배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갑질이나 복을 주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중보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요? 여러분에게 더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뭐, 보면은 있잖아.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뭐좀 잘못한다고 있잖아. 요 절대 용서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막 마음에 그 어떤 한처럼 그렇게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이 여러분 다 쳐버려요. 절대 축복 못 받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그런 설교 많이. 예? 뭐라고요? 음. 땅에서 풀리면 어디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려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간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안 풀리면요. 축복의 문이 안열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상처를 줬던 사람 고통 줬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욥이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빨리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친구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중도하고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아, 나한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들은 망해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막 이런 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지 않아. 절대로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전 소유보다 더 갑절의 복을 여백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더 잘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형제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줬어요. 아니 타국에다가 종으로 노예로 팔아 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유 정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리고 또 자기를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가지고 집어 넣잖아요. 얼마나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 형제들, 이놈들, 내가 나가면 너희들 가서 반드시 원수를 갚을 거야. 내가 나가면 보디바 라에 내가 이 음란한 계집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거야. 이러면서 속으로 이를 들을, 들을 갈고 있었어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겠냐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모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여기에는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인 거요.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 이런 고통스러운 일, 이 정말 이런 왜?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여기에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셔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지. 다윗도 어, 여러분 보면은 아, 사울 왕이 그렇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면 정적들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유배 보내고 다 죽이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은 절대 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지 않아 절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다이시 그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할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중보기도 하고 축복을 여러분 빌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잘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원수 했던 사람들, 원수 갚는 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잘 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부끄럽게 해 가지고 그걸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봐봐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팔아먹고 고통을 줬던 그 형제들에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요불그 고통스럽게 하고 비난했던 친구들도 다 요바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이을 사울 편에 서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다드 앞에 무릎을 꿇게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칼로 사람 죽여가지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더 잘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되려면 첫 번째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애배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며 기도하고 네 번째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도 용서하고 중보기도하고 축복하고 빌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을 주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어,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거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있고 너는 복의 뭐가될 것이다.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 요근데 금방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엄청 막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하, 기근이 이 흉년들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불레으로 내려가고 막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믿음의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로시 포로를 잡혀갔을 때 거기 데리고 간 군인들만 몇명 있어요? 318명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금방 이 축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네. 너희가 요셉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돼? 아그열 명의 자녀가 죽었네. 다시 열 명이 태어나게 시간이 걸렸죠. 갑자리 복을 주했다는데 아,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갑절리 복을 주신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거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변함없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생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다 그거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점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반드시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합니다.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자녀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야 돼. 또 직장 사는 사람 직장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이 먼저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죠. 먼저는 그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범사가 잘 되는.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이 복을 받. 우리가 우리 우리만 복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 이 다음 세대로까지 축복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되지 어떤, 보면 어떻게 돼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유럽에. 영국은 보면 어때? 90몇 퍼센트가 그,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분 어때? 영국이 완전히 불신국가가 되어버렸죠. 90몇 퍼센트가 이제는 예수를 안 믿어.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영국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할 때는 때전 세계에서 대형 제국을 이루고 가장 지구상에 강력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 영연방이라고 신민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복을 주세요. 그럼 그 복을 왜 주십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안 쓰면요. 하나님다 가져가셔 버려. 다. 다. 그 이제 그 축복의 촛대를 어디에서요? 영국에서 어디로 옮겨 버렸어요? 미국으로 옮겼잖아요. 왜? 영국이란 나라에서 여러분 그 이제 영국은 원래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다또 개신교 영향을 받다 이랬던 나라인데,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그 왕이 이혼을 하고 이제 재혼을 하라 했어. 근데 그때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이 유럽을 어떻게 됐냐면, 은 왕이 되려면 교황한테 가서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이 노 해버리면 안 돼. 그 정도로 이 교황이. 파워가 쎄었어요 그런데 어이 헨리 8세가 이혼하려니까 교황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의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당신들하고 아, 우리는 카톨릭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냐면 영국의 성공회라는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버린 영국 국교회로. 그래가지고 영국에는 지금 켄터베리 대주교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교황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국교가 이제 기독교인데도 영국은 어때요? 명목상으로는 성공해. 이 기독교가 기독교 나라예요. 그런데 90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게 독일도 마찬가지요 루터교가 국교예요. 종교개혁을 루터가 했잖아요. 그럼 목사들을 다 정부에서 월급을 줘. 어 독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몇천명들어가던 교회가. 20명 뭐 이렇게 모여 10명 수명 모이고 다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 여러분 어때?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제 그 예, 영국의 이 성공에는 뭐냐면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중간쯤이라고 오히려 카톨릭에더 가까운 그런 이런 그 말로는 개신교인데. 근데 막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 북미 대륙으로 어, 메이플라우라는그 배를 타고 이제 그 어, 플리머스 항에서 떠나 가지고 여기 미국의 메사추세스 거기 있는 대로 이제 음,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병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게서 이제 연구하고 나중에 독립 전쟁을 해서 독립해서 신앙의 그런 어떤 기독교 국가를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가진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선교 대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지금 막 헐리우드이나 이런 데서 아주 잘못된 음란한 영화, 파괴적인 영화 이런 거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을 지금 쓰시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아직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 영광만 위해 나간다면,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0 50년 6.2 전쟁 이후 지금 그때 지구상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라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살았냐 그때 어쩐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북한보다도 훨씬 1960년대까지는요. 북한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남남하니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지배할 때 북한에다가 전기 있잖아요. 전력 시설 뭐 이런 화학 공장 무슨 공장 이런 건다 북한에다 만들어 놓고 남한의 이쪽에는 뭐 아니면 농사 짓는 것만 있어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딱 이렇게 허리가 잘려져서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 총생산이나 개인의 이런 어떤 그런 국민 그런 어 소득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처음 높았어요 근데 거기는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 경제 10위 그 다음에 수출 6위 국민소득 5, 5, 5, 5천만 명 이상인데서 3만불 이상인 나라로 일곱 번째 선교 대국으로 두 번째 어마어마하죠. 북한은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전락했잖아요. 최빈국으로. 그래서 전에 고난행군을 할때어때게 350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지금도 곧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왜? 미국이 완전히 지금 핵그것 때문에 어, 다 이렇게 제재를 해버리니까 지금 북한은 얼마 이대로 계속하면 얼마 못 버텨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교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아, 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면 고난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네. 그러잖아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지고왜 그럽니까? 그렇게 빈국이었던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때때로 요처럼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네. 감사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 용서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이 요백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